부처님 오심을 봉축하고 중국 도민의 안녕을 위해서 중국 불교 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귀연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주 도교가 선사단 조항 스님 나와 주시고요. 용화사 주기 가경 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사암연합회 회장 스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국회의원 이장성 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과 나라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원하건대 부처님께서 이 소원을 들어주시기 기원하옵나이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와 내 주변의 행복과 불행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연결되어 항상 영향을 주는 연기의 법칙을 실제 상황에서 깊이 느낄 수밖에 없는 지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길 축원드리고 오늘 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66년 4월 21일 충청북도 불교연합 회장 충북의 불교계가 앞장서주셨고 불자 여러분께서 잘 따라주신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은 큰 고비를 넘기며 일상 회복의 시간을 차츰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저희 도지사 생활도 여러분 지도 덕분에 무탈하게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불교는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 해왔으며 그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자타불이의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아끼고 보듬게 하는 아주 모두 함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충청북도 불교연합회장 정도스님을 비롯한 여러 대도 큰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 2년여간 우리를 괴롭힌 코로나19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평온한 일상이 우리 정도 큰 스님을 포함해서 우리 대승 고독 스님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 대덕 스님들, 불자 여러분님들 포함해서 저도 정말 희망이 꽃피는 그런 일상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대보도식을 봉행하며 두손 모아 합장하고 발언하오니 천수 천안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는 부처님이시여 오늘날 이 땅에 불어오는 평화의 화합 그리고 민족 번영의 훈풍이 더욱더 지극히 전개되어 오늘 저희들의 이 발언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불! 불! 허! 허! 승!